이제 증시 뭐 하나에서 저와 김대혁 연구원이 증시 상황 정리하고 미래산업팀의 김두현, 조정현 연구원과 함께 로봇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1부 증시 뭐 하나, 오늘 증시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급한 불은 껐으나 점점점 이렇게 정해봤는데요. 그에 대한 소제목으로는 국내 증시 관망세로 혼조, 그 다음으로는 은행 계속 지켜보자 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. 이제 테마 사우디, 드론, 로봇, AI, 탈탄소 조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벤트 체크해볼 건데요. 저는 이제 한 줄 요약으로 아직 한 줄 한 발 남았다. 첫 번째 이벤트로는 FOMC, 3월달 FOMC가 21일부터 22일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. 한국 2월달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3월 1일부터 20일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요. 잠시 후에는 기업 뭐 하나에서 이제 김두현, 조정현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